제발 손님이 몰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손님으로 가게가 미어터지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원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쇼. 아주 신났어 두 분. 최근에 실제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아 그래요? 예, 장사하는 친구들이 좀 마음이 놓이셨대요. 예. 저도 신나게 지금 해보는 거예요. 아니 저도 어제 김경래 PD하고 여기 상암동에 이 교차 접종하러 갔거든요. 네. 네. 요 교차 접종. 예. 네. 뭔지 알아요? 교차 또 3차 뭐 나 교차 접종? 막걸리 맥주 먹었다고. 아~ 갔는데. 갔는데 지금 손님 조금 주님을 모셨군요. 전보다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예. 예. 저도 어제 여의도에서 모임을 일부러 왜냐하면 이제 지원금 국민지원금도 쓰고 상생소비지원금도 쌓으려고 네. 갔는데 정말 장사가 많이 잘 되고 있다고 이모님이 정확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어요? 가게 두 군데를 네. 가서 국민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을 마구 썼습니다. 교차 접종했어요? 예. 뭘로 했어요? 소주님과 맥주님을 소주 맥주. 마구 썼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주님을 두 분 다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자, 이 시간 저와 함께 사장님들 기사 알려주실 두 분 뭐 소개는 이미 다 했는데 윤수연 씨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천태만상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꽃길 걷기를 바라는 가수 윤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수연 씨. 네. 간결하게 해주세요. 네. 최대한 간결한 건데요. 자, 민생 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입니다. 네. 가을 이행시 가자 을지로로. 어? 아니. 예. 을지로에 있는 자영업자들 위한 응원을 한 겁니다. 생맥주 팔고 예. 그러는데. 가을이니까 가자 을지로로. 간결하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했대매요. 오늘은 쉬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제는 여의도 했는데 오늘은 을지로로 가서 그 노가리 골목. 건강 좀 생각하시고.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안이 발표됐습니다. 안 소장님, 손실보상률 얼마로 확정됐고요? 예. 또 자영업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어떻게 되는 예. 거예요? 아주 쉽게 구분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냥 받는 국민지원금이 있고 예. 상인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2기업종이 받는 5차 재난지원금으로서 희망회복자금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7월 달부터 이제 법이 시행돼서 공식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건 소상공인 공식 지원금이라서 법에 근거한 건데 영업 금지하고 영업 제한을 당한 업종만 되기 때문에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받거나 영업 금지, 영업 제한 업종에 물건을 납품하는 이해관계 업종들 있잖아요. 뭐 예. 식자재 도매업이라든지 네. 뭐 이런 데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네. 지금 5차 희망 회복 자금은 경영 이익 업종이라 해서 그분들을 별도로 지원해 주거든요. 이 손실 보상은 국가의 방역 조치에 강제로 발동된 방역 지시를 따르는 그 조치만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간접 피해가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업종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일반 식당 10시까지만 하잖아요. 예. 그럼 영업 제한됐잖아요. 그럼 네. 손실 보상금이 나오는데 그 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종은 못 받는 된다.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금액이 또 금액이 너무 작다는 지적을 받는데 2019년에 대비해서 매출액이 감소하잖아요. 하루에 만약에 50만 원이 감소했다. 예. 그럼 50만 원에서 영업이익 10%를 인정해주고 대략.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임대료비를 대략 이게 각 업종마다 다르는데 뭐 예를 들면 25%를 인정해줍니다. 그러면 하루에 17만 5천 원의 손해를 인정해주고 거기다가 또 곱하기 80을 합니다. 0.8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해서 20%는 책임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하루에 17만 5천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10일은 175만 원인데 거기에 곱하기 0.8 하니까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아니, 이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되나요? 이게 사각지대에 예, 그러니까 존재하는 불만도 나온다. 것처럼 영업 금지하고 영업 제한을 직접적으로 예. 발동당한 업체들만. 직접적으로? 예. 그냥 인원 제한이 있었지만 영업 금지나 영업 제한이 아니었다. 그러면 보상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논란이 있습니다. 예, 약간... 그러니까 기재부라든지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그다음에 재정이 너무 적다라고 계속 우기면서 예. 획기적이거나 또는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희망회복자금 받았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국민들이 지금 국민지원 상생소비지원금 때문에 많이 늘어오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7, 8, 9, 세 달치 손실보상금 이제 정시후 다시 받으시는 거니까 그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힘이 되시는 거죠. 한번 예. 여러모로 좀 봐봐야겠네요. 예, 예. 그래서 10월 27일부터 신청하시니까 꼭 신청해보고 저희들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달라는 요구를 지금 중소기업 벤처부에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사장님 한 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죠. 안진걸 소장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작은 라이브 카페를 하다가 3년 전 단란주점을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1년도 채 못 돼서 코로나가 터지더군요. 단란주점은 집합금지 업종이라 문을 닫은 지 벌써 1년 반째입니다. 문은 닫아도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에 가게 시작하면서 받은 대출 이자에 이제는 버틸 힘도 없습니다. 카드 대출로 돌려막기 하고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아쉬운 소리 하기를 수개월째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코로나 방역이 중요한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장사하지 말라는 건 차라리 죽으라는 거나 똑같습니다. 거리 두기 4단계가 3월째, 3개월째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단란주점 사장님인데 네. 그야말로 지금 벼랑 끝에 서 계신 분이네요. 또 작은 라이브 카페를 하시다가 또 예. 3년 전에 새롭게 했는데 또 코로나가 터져서 또 예. 힘든 시간. 라이브 카페 하다가 단란주점으로 업종 변경하면 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시설 비용이라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예, 아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지금 사장님 연결돼 있는데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입니다. 네.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사장님. 아, 저는 그 수유리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제가 또 가수로도 활동한 그 지장원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지장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가수로도 네. 하신다고요? 네네. 네. 오, 우리 최일구 앵커님도 가수인데 그 아, 알고 있습니다. 그 예, 선생님의 예. 오호선 여인 제가 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오호선 여인도 있고 인생 머인이도 있는데요. 최고의 히트곡입니다. 예예. 안 사장님 예. 그런 얘기 말하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지 사장님. 예예. 예. 예. 지사장님 혹시 그러면 가수 예명이신가요? 네? 예수 아니 가수 예명이냐고요. 지장원 성함이요. 아 본명이에요. 아 본명이신요. 아. 지사님 저 문을 닫은 지 1년 반째로 하셨는데 요즘 사정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 제가 이제 그 라이브 카페는 일반 주점이거든요. 예. 네. 라이브 카페를 하다가 이제 그 단란주점으로 업종으로 이제 변경해서 하고 있는데 그 무작정 그 보상도 없이 장사를 하지 마라 집합금지를 내렸잖아요. 문을 닫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년 반 정도 됐는데 지금 그 건물주들은 거의 90%가 깎아주질 않아요. 예. 월세를. 월세만 1년 반 동안 지금 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저 힘들겠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쪽 이제 우리 그 협회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다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지금 뭐 음악하는 사람들은 뭐 배달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사람 다 가고 네. 자영업자 업자들 업주들은 그 하루하루 진짜 집합 금지가 풀릴 날만 기다리고 있죠. 그 지사장님도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문은 1년 반 동안 닫아놓고 있고 월세는 어떻게 감당하시고요? 그동안 이제 영업은 했으니까 뭐 신용은 좀 있어가지고 신용 대출 뭐 카드 예. 카드 회사마다 이제 받고 그거 이제 돌려막기도 하고 또 그 지인들 가장 친한 친구들한테 이제 뭐 금지가 집합금지가 풀리면은 주겠다 해가지고 뭐 1,200만 원씩 받아서 아이고. 쓰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좀 쪽팔리죠. 예. 친구들한테 말하기 예. 좀 창피스럽다는 얘기시고 예. 뭐 힘든 상황인데요. 뭐 친구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겠죠. 그리고 예. 다른 가수 하시는 분들 힘드신 분들 배달 일도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지사장님은 별도의 무슨 알바라든 하신가 그런 일은 안 하시고요. 아 제가 그 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 우리 지역의 봉사 활동이 좀 다른데 비해서 좀 크거든요. 네. 근데 그 봉사 활동 이제 하는데 가면은 조금씩 이제 그 일당을 주고 그래요. 아, 아이고. 알바 비슷하게 그것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예, 봉사 활동 회원으로서 이제 가는데 차가 있는 사람만 거기 가서 이제 그 독거 노인들 그 모셔다가 식사 대접하고 이런 것 여기저기 모셔다 예. 드리는 거죠. 차로 이동하는 거죠. 예. 그럼 아내분께서는 어떻게? 아, 예, 제 그 네 그.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 뭐
예. 요양보호사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요즘에 네. 그 네, 저기 이제 이모님들이나 아주머니 선배님들이 그러니까 좀 여성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 많이 하십니다. 40대, 네. 50대 경에 그걸로 그러니까 결국 부부가 맞벌이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요양보호사 일 많이 힘드시다고 그러시죠, 아내께서? 네, 좀 뭐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다니니까. 아, 네. 이제 요양보호사 아내분 뭐 하냐고 윤수연 씨가 질문하니까 갑자기 울컥하셨네요. 아, 그래요? 아이고. 멀리 있다는 데가 어디 출근하시는 데가 멀나 보죠, 집에서? 예, 저희가 이제 강북군대 강남 쪽으로 예, 가고 예. 네. 그러면 통근을 뭘로 하세요? 그러면 버스 타고 다니세요? 지하철 타고 다니세요?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마을 버스 한번 탄다고. 예. 매일 네. 출근을 몇 시에 하시는데 그러면? 출근은 아침에 7시에 나가야 되거든요. 예. 여기서. 아니 근데 이제 원래 일반 주점에서 단란 주점으로 이제 하시면서도. 되게 아내분께서 마음이 좀 그러셨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저기요, 지사장님. 네네. 그 아내분 고생하시는데 아내분한테 지금 그러면 강남에 요양보호사 일하러 나가 계시겠네요. 예예. 아내분한테 옆에 계시다 생각하고 한마디 네. 한번 해보세요. 아 여보 미안해요. 내가 대출도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걸 제가 이자하고 대출은 내가 무슨 일에서 생활비는 못 줘도 그거 갚는다고 했는데 그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고 또 이 코로나가 풀리면은 그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한테 존댓말 쓰니까 더 사랑이 잘 느껴지네요. 아이고 사장님. 이제, 평소에도 그렇게 예. 존댓말 하세요? 혹시 연상이신가요? 아 막말 아니요. 저 학교 1년 후배인데 제가 뭐 이렇게 어떤 드라마에서 제가 막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누가 막말한다고 여쭤본 게 아니고. 아니 1년 아내분이 1년 학교 후배라는데 네. 초중고 대. 아 저기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와 2년이시네요. 중학교가 남녀 공학이 있었나 예, 예. 보죠? 예예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었던 학교인데요? 아 저는 신안입니다. 신안. 전남 신안. 아~ 네, 전남 신안. 천사의 섬. 네. 천사의 섬. 네. 그래도 네, 그 섬 이름을 하나 알려주시면 워낙 섬이 좋은 섬들이 많잖아요. 사실 섬이 천 개가 조금 넘거든요. 예. 근데 그냥 천네 개를 해가지고 그 무인도 유인도 합쳐갖고 천네 개를 해갖고 천사의 섬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섬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무인도고 유인도고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 아니 지사장님 섬은 어디에요? 그 섬 이름이 궁금해서요. 신안군 그 안자면이라고 안자 팔금 아 팔금도 예 네, 팔금도입니다. 아, 그 섬에 옛날에는 가고 싶다. 팔금도가 안자면이 있거든요. 예예예예 예, 예, 예. 네. 그 팔금도. 섬에 가고 싶다. 네. 팔금도 아, 네. 팔금도 사장님 그 저희 손실보상안 발표됐잖아요. 이제 10월 20일부터 신청하는데 네네 그 피해액의 80%를 이제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뭐 도움은 되겠지만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던데요. 그게 전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왜 그러는가 하면 그 어떤 그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럼 저희는 영업을 하자마자 집합금지 강제로 영업을 못하게 해놓고 실적이 없다고 해서 조금 나오거든요. 예. 4차 때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 3차 때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500만 원씩을 줬는데 4차 때는 그 실적에 따라서 지급이 돼가지고 그 너무 이게 안 맞게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월세를 많이 내는 업소는 받으나 마나 됐죠. 예, 근데 이번에는 그 예전에는 이제 매출액에 따라서 금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예. 2019년 또는 대비해 갖고 올해 7, 8, 9 올해 매출액이 감소한 금액으로 하니까 이제 선생님네는 거의 90% 이상 감소했잖아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매출액의 감소폭이 영업이익률하고 임대료 인건비 사용률을 곱하고 영업금지를 또 곱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매출액 감소폭이 큰 업종들은 손실보상이 좀
생각보다는 평소보다는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를 해보시죠. 그러면 예. 안 소장님, 예. 이 지장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동안 매출이 뭐 거의 없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분은 어느 정도? 자, 만약에 하루 매출이 50만 원이 줄어들었다. 네. 근데 이 업종이 국세청이 신고할 때 영업이익률이 10%였다면 50만 원에 10만 원인 5만 원에 네. 근데 임대료하고 인건비가 25%였다. 그러면 50만 원에 25%인 두 개를 합쳐서 25%잖아요. 그러면 17만 5천 원이 하루의 영업 손실액으로 나오고 이분들이 100일 동안 문을 닫았다. 그럼 1,750만 원까지 나오는데 거기 딱 곱하기 80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7, 8, 9 세 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최장 90일 가까이 영업 금지를 했기 때문에 영업 금지 업종에서 매출액 감소가 큰 곳은 금액이 그래도 꽤 예, 희망 회복 자금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사장님. 네네. 안진걸 소장님 설명 뭐 지금 뭐 약간 들으셨는데 조금 이해가 예. 되시나요? 예예. 예. 이해가 되지만은 그 건물에 따라서 그 월세가 천차만별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월세가 네네. 너무 세니까 걱정들 하시는 거죠. 근데 월세가 일부 반영이 됩니다, 사장님. 27일에 신청하면 국가에서 네. 계산해서 줍니다. 예. 지금 또 그렇습니까? 예. 예. 같이 또 동감해주고 계시는 분 계세요. 5372님께서 저도 조그만 라이브 카페 하고 있는데 1년 6개월 동안 문을 닫아서 지금은 대리 탁송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월세가 2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네. 또 해주셨어요. 네. 그렇군요. 저기 네. 지사장님. 네네. 제가 저 작가한테 듣기로는 아드님도 가수라고 들었어요. 네. 아들이요.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아들이 삼총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예. 오. 그 지영일이라고 포탈 셋이라는 그 회사에 있습니다. 아니 저도 큐시트에서 봤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네, 가요 무대는 저 가끔 나오고요. 그래요? 가요 무대까지 나오시면 실력 인정된 가수는. 그러니까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윤선 선생님도 가요 무대는 자주 나가죠. 예, 그러니까요. 뭐 아버지도 예, 이제 가수시고 하고 있는데 예, 삼총사 봤던 것 삼총사. 같아요. 큐시트에서 예. 아니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아, 네, 제가 뭐 버팀목이기도 하고 또 나의 스승이기도 할 정도로 나이가 많이 차이 나니까 제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네. 저희 목소리가 일단 가수시면서 매니저 목소리가 들려. 네? 지금 저 달란지점은 네. 지금 뭐 영어를 못 하고 계시지만 희망을 갖자고요. 맞아요. 저 그러면요 네. 오늘 신청곡은 아들 네. 삼총사 노래 들어야 되거든요. 제목이 뭐라고요? 노래 제목이? 네, 꽁 먹고 알 먹고. 꽁 먹고 알 먹고. 네네. 아, 이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기 지장원 사장님 수유리의 달란주점 뭐 가게 이름이 뭐예요? 중마고입니다. 예, 중마고입니다. 이름 좋네요. 아, 네. 좋은데요. 오늘 전화 이렇게 연결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상품권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드님입니다. 네, 삼총사의 꽁 먹고 알 먹고. 사장님 아드님한테 자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빠가 지금 노래 틀었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 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원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옵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손님 온다 윤수현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사장님 두 번째 사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윤수현 씨가 사연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작은 공방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이자 운영자입니다. 4명의 선생님들이 힘을 모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도 거의 없어졌는데 월세까지 올라서 오전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아이 넷 키우랴, 공방일 하랴, 새로 시작한 알바까지.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지만 이렇게라도 이 시기를 잘 버텨봐야죠. 곧 좋은 날이 오리라 믿고 기다려봅니다. 네, 몇 가지 키워드만 떠올려도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공방이고 네 명의 선생님들이 계시고 아이 넷이 있고 또 알바를 시작하셨다. 네. 그죠? 요 네 가지 키워드만 들어도 상황을 딱 짐작하게 되는데 네. 다른 선생님들 세 분과 함께 작은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 같습니다. 직접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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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용인 동백에서 지금 사남매 키우면서 세 명의 선생님들과 이렇게 같이 공방을 하고 있는 76년생 장진희라고 합니다. 와. 공방이라고 그러는데 공방이 뭐죠? 공방이 이제 이렇게 핸드메이드 같은 거 같이 만들거나 네. 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이렇게 작은 공간이거든요. 예. 아, 예. DIY라 그래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네. 뭐 이렇게 뭐 양말도 만들고 그렇죠. 이런 거 맞나요? 친환경이면 네. 뭐 에코 공작 이런 데다 이거죠? 네. 그러면은 네. 뭐 비누도 만들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네, 친환경 비누도 만들고 세제 같은 것도 이제 지구 지키기 뭐 지구 살리기 위해서 이제 친환경으로 아. 이렇게 그런 것도 비누도 만들고 세제도 만들고 예. 수업도 하고 있어요. 예. 세제를 만드는데 친환경 세제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합성 세제가 들어가지 않는 뭐 베이킹 소다? 예, 예, 소다라든지 뭐 그런 걸로 하고 EM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서 뭐 쌀뜨물로 갖다가 만들다든지 이런 예. 최대한 예, 환경에 오염이 덜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예, 저도 저 쌀뜨물 그 설거지액 받아본 적 있어요. 사장 아니 좋아요, 선생님, 그, 예. 예, 선생님 그러면 이제 그걸 만들어서 판매도 할 것 같은데 판매가 네, 더 많아요, 아니면 판매... 학생들 가르치는 게 더 주업이에요? 주업은 원래 그 공작소에서 수업을 위주로 하고 예. 프리마켓이나 이제 이런 어. 거를 해서 홍보도 하면서 그때 만들었던 작품들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판매도 하고 그때 체험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저희가 홍보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모든 루트가 끊긴 상황이라 예.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줄었다는데 학생들이 주로 뭐 청소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제 여기는 엄마들의 공, 이렇게 소통하는 사랑방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던 데인데 네. 엄마들이 아무래도 이 힘든 시기에 줄일 수 있는 게 뭘까 하면 애들 먹거리를 줄이거나 뭐 이런 걸 줄일 수는 없으니까 나한테 쓰는 걸 줄이거든요. 아, 취미 같은 거. 그렇죠. 아.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끊기게 되니까 더 힘들어지고 이제 1대1 보통 뭐 4명, 6명 이렇게 수업을 그룹으로 하다가 네. 지금은 아무래도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 한 명, 두 명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사실 재료비나 이런 거 나가고 나면 거의 없이 진행을 하니까 남는 것도 없고 몸은 몸대로 고되고. 코로나 전에는 보통 한 클래스에 몇 분 정도 학생들이, 수강생들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많이 할 때는 뭐 15분도 하고 8분도 하시고 뭐 10분도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이벤트 같은 것도 해서 홍보할 겸 해서 이제 여러분도 모이실 수 있는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원래는 한 선생님이 운영을 하시다가 너무 지치셔가지고 공방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다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 공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늘리셨구나. 마음 맞는 선생님들이 저희가 같이 돕겠다. 코로나 끝날까지 한번 끝날 때까지 해보자. 그래서 세 분이 더 같이 해서 이제 월세를 끝나고 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코로나가 막 몇천 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네, 더 지금 요즘 힘들고 그렇군요. 제 친구도 사실 그 중고등부 공부방을 코로나 직전에 이제 열었는데 그냥 문을 닫았어요. 제 친구도 예. 그래도 참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거를 또 알죠. 선생님 여기가 사장 선생님 네네. 학원 일종의 학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인원 제한이 적용되나요? 학원이라 학원으로는 아마 등록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학원 같은 데는 되는 인원 제한이 적용 저기 적용 안 되는데 여기는 네네. 저녁 두 명 평당 예. 평당 몇 명까지밖에 안 되는 물어봤더니 예. 평당 몇 명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산하니까 한 8명 9명까지 되는데 이제 예. 아무래도 엄마들이 걱정도 되고 맞습니다. 교습소들은 평당 제한을 하죠. 예예예. 예. 그런데 예.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수업이 잘 안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예, 그 학생들도 이렇게 막 줄어들고 판매도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월세가 올랐다고 하니까 걱정인데 착한 네네. 임대료로 깎아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올랐을까요? 속상하네요. 워낙 좀 저렴하게 해주시긴 하는데 네. 그래도 그냥 이렇게 쭉 가주실 줄 알고 저희는 이렇게 마음 놓고 아 선생님 이렇게 우리 이만큼씩 준비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 선생님 월세가 올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조금 더 내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 벌써 또 반년 넘게 이렇게 했는데 계속 가도 이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예. 지금 선생님들이 다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 예. 지금 당국에서 11월 9일쯤 정은경 총장이랬잖아요. 단계적 네네. 일상 회복 들어갈 것 같다고.
네. 많이 기대하고 계시겠어요? 네, 좀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라 그러긴 하는데 저희도 사실 걱정은 되죠. 걱정되는데 다 방역수 지켜가면서 이제 거리두기 해서 마스크 쓰고 먹는 거는 거기서 못 먹고 이제 집에 다 싸갖고 가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싸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먹거리 수업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요즘 뭐 월세도 오르고 그래서 뭐 알바한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시작하기 전에 네네 어떤 알바를 하고 계세요? 아 지금 집 근처에 반찬 가게 그 주방에서 보조 알바 좀 하고 있어요. 아~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손맛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손을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헤매기다 보니까 이렇게 뭐 되게 대단한 건 아니어도 그냥 손도 좀 빠르고 아무래도 대량 저희도 여섯 명이 먹다 보니까 거의 대량처럼 만들어내다 보니까 자녀분이 넷이 넷이셔서 대량 생산.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저 자녀분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7살, 4살. 와, 어머. 정말 엄마를 많이 찾을 때인데. 몇 살 터울이요? 그러면 네. 지금 와. 1년 터울하고. 네, 연년생 3년, 3년이요. 네. 예. 지금 뭐 아이들, 자녀들 한참 먹성도 좋고 그럴 때겠네요. 돌아서면 먹을 거 달라. 이렇게 숟가락 내려본 놓으면서 간식은 뭐야? 간식 치우면서 엄마 점심 못 먹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노이로 제가 언제서 말하지 마 막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막 아이고 아마 지금 이 사장님 얘기 듣고 공감하시는 주부님들 되게 네. 많을 것 같아.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이 엄마 찾아서 간식 달라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이제 학원 보냈어요. 생활비 진짜 만만치 예. 않게 들 것 같아요. 네, 저희 쌀 20kg 사면 한 달 못 먹어요. 아, 20kg 쌀을 사면 한 달도 못 먹어요. 와, 20kg가 저기 종이 팩으로 된 거 그 20kg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큰 제일 크게 마트에서 파는 거. 그러니까 마트에서 이렇게 예. 놓고 파는 거. 와. 예. 야, 그러면 남편분하고 아이들 넷하고 여섯 명이 이제 20kg를 한 달에 그걸 다. 네. 남지가 않을 정도다. 예. 예. 남편도 이제 도시락을 제가 싸주거든요. 지금. 와,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안해서 예, 도시락도 싸줘야 되고 하니까. 예. 예.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비용도 아낄 겸 그다음에 대면 접촉도 즐기고 도시락 많이 싸고 네. 다니시더라고요. 맞아요. 남자 손맛과 손재주가 대단하시는데 그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은 그 국민지원금 말고요. 그 소상공인 지원금은 네. 나오셨어요? 그거는 신청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쭤봤더니 아 여기가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이 아니고 경영 네. 위기업종으로 안 들어갔나 보네요. 이 소규모 네. 교습소가 네네 네. 안 된대요. 그러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 소장님 그러면 네.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손실 보상 같은 게 전혀 혜택이 안 들어갑니까? 아니 일단은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영업금지와 영업 제한을 받은 건 괜찮은데 어떤 인원 제한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간접 피해는 네. 인정 손실 보상이 안 되고 그다음에 5차 재난지원금에서 경영 위기 업종에 이 교습소가 안 들어가면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다만 이제 국민지원금 받으셨죠. 네, 그거는 감사하게 받아서 예예예 예, 예. 여섯 명이니까 25만이니까 이제 150만 원. 다행입니다. 네, 그라도 나와서 다행이고 정말 정부가 사각지대 없이 더 잘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촉구하는 걸 하고요. 그거 꼭 여쭤보고 싶어요. 아이들 4명, 그다음에 남편 도시락도 하고 밥도 차려. 근데 아주 그래도 사랑 넘치고 오손도 좀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나 남편. 남편은 밖에서 일하시죠? 네, 해야죠. 예, 이거 내 키우려면 부부가 엄청 땀나도록 뛰셔야 될 것 같은데. 남편이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네, 어깨가 무겁다고 얘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예. 아, 다른 내 친구들은 애가 많아야 둘인데 나는 배담. 그 대신 그 배에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 감사해 하자. 그냥. 그렇죠. 아, 나중 생각하면요. 뭐, 진짜. 근데 다둥이 자녀 집 더 도와야 됩니다. 저기요 사장님. 네. 그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분 예,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고 계실 텐데 남편한테 한 말씀 해보세요. 응원하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시작. 약간 또 울먹.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울컥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애교가 없어서 맨날 이렇게 너무 툭툭 내뱉다 보니까 신랑이 아마 재미없었을 거예요. 늘 어깨도 무겁고 힘든데 그래도 불평 없이 잘 살아주고 있어서 너무 신랑한테 고맙고 힘들겠지만 우리 애들 보면서 좀 더 힘내고 정말 힘들 때는 그냥 신랑이 쉬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 나가서 볼 테니까. 아이고. 힘내서 잘 살자. 신명이 다니고 있는 고이사님 고맙고 사랑해. 아이들한테도 한 말씀 하세요. 기왕 말씀하신 김에. 하늘에 있는 큰딸 하영이랑 또 지상에서 잘 크고 있는 현성이, 현주, 효은이 둘이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고 엄마 아빠가 맨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치워라 해서 미안하고 속상하지. 그래도 너무 많이 많이 사랑하니까 몸도 마음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줘.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아니 하늘에 있는 딸이라고 멘트 말씀을 그 무슨 말씀이세요? 아 저희가 5남매거든요. 아 근데 큰 딸이 조금 빨리 하늘나라 소풍을 가서 지금은 이제 4남매가 크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 있으셨군요. 아이고. 6800 저, 예 그만 우시고요. 제가 네. L에서 아마 별 하나 남은 애구르로 저희 찐팬이거든요. TBS. 그렇게 앱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아, TBS 앱에서. 앱에서 아이디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별 하나 나무 내구루요. 아, 그런 아. 아이디 제가 못 봤는데. 어, 저 아까도 들어와서 아, 그랬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별 하나? 나무 내구루. 나무 내구루. 그러니까 아이들을 네.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아, 그래서 네. 아이들을 별 하나 나무 내구루 그러셨구나. 예. 네네. 오남매. 저기요 사장님 네. 6800 다른 청취자께서 이런 사연을 소개해 주셨어요. 저희 집은 30, 28, 25, 18 네 자녀를 키우고 삽니다. 메뚜기 때 훑고 지나가는 느낌 아시죠? 네 알아요. 음식이 싸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메뚜기 때가 와서 와. 30살부터 18까지 와. 야 12살 터울이네. 12살 터울. 예. 우리 다둥이 가족들은 사회가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지원을 좀 많이 지원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지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예, 알겠어요. 써주세요. 예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힘든 사정 이렇게 라디오에서 얘기하시기 어려우실 텐데도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동백에서 공작소 운영하고 계신데요. 하나도 지금 영업을 못하고 계십니다. 예. 장진희 사장님 인터뷰해봤습니다. 에코 공작소 장진희 저기 사장님. 상품 것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힘내시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장진희 네. 선생님의 신청곡입니다. 요즘 모든 국민의 바람을 담은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인과 촌장입니다. 풍경. 네. 시인과 총장의 풍경 들었습니다. 아까 네. 동백의 에코 공장이 공작소의 장진희 사장님의 신청곡이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노래 듣는 중간에 문자를 보내 주고 계신데 수현 씨가 소개를 좀 해 주세요. 네. 7424 님, 저는 밤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편의점 야간 일하고 8시까지 출근해서 화물 기사 일하고 집에 오면 6시 7시. 한숨 자고 밤 10시에 일어나 씻고 다시 편의점 출근.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지만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더군요. 다들 힘내고 즐겁게 살아갑시다. 아니 그러시면은 와. 하루에 4시간 정도 주무신다는 거야? 집에 6시 7시에 귀가해서 한숨 자고 밤 10시에 일어난다면 아, 그러면은... 3시간 4시간 주무신다는 거예요? 3시간 주무신다는 건데요. 어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이런 생활을 하시나요? 건강을 오.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러니까 너무 과로신데 걱정이 되네요. 하지만 예. 그래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네요. 예. 말씀으로는 네. 할 만하다고 그러시는데 예. 예. 중간중간에 잘 쉬셔야 됩니다. 그래도요. 그러니까 1836 예. 님께서 또 소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코로나로 매출이 50% 가까이 떨어졌는데 지금이라도 경영 위기 업종으로 신청할 수는 예. 없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5차 재난 지원금의 국민종 말고 소상공인 지원금은 예. 경영위기 업종이 포함됐습니다.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안 당했다더라도. 예. 근데 그 업종이 277개 업종인데요. 아. 매출이 평균 10%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힘들었는데 그 업종이 예. 만약에 평균 매출 올라갔다. 그러면 지정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4차 때는 개별로 심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예. 업종별로 예. 심의하다 보니까 사업주다 아.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러면 택시 운송업, 자동차 네. 세차업, 두발 미용업, 가정용 세탁업 이런 식으로 각자 그러니까 알아보시는 이런 식으로 걸로. 업종이 270개가 있으니까 본인이 알아보셔야 돼요. 네. 포털 안 소장님.
윤수연 씨 노래가 못 나가. 대신 얘기하면. 그 정도까지 설명해 드리는 예, 걸로 하고요. 그러니까 포탈에 쳐보면 나온다. 예. 자. 손님이 몰려오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들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원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옵쇼. 자, 오늘 끝곡은 네. 윤수연의 손님 온다. 예,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도 수고하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 손님이 뵙겠습니다. 이만. 이만.